경험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두 선수의 이런 스코어 차이는요. 비껴치기, 포쿠션 진행 좋아요. 예, 성공. 공 하나도 이렇게도 칠 수 있고 저렇게도 칠 수 있고 요렇게도 칠 수 있어야 하지만 테이블 컨디션도 여기에서도 잘 치고 저기에서도 잘 치고 이게 뭐 결국은 선수의 숙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유독 굉장히 좀 이제 많은 경험치를 통해서 이제 저런 부분들을 또 잡아내야 되는데요. 시원하게 옆돌리기 잘 들어갔습니다. 그 당구도 사실 치면서 예전에 무슨 우리 학창 시절에 공부하듯이 암기 과목이 있을 때 이제 외우는 걸 많이 했잖아요. 예. 꼭 외워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몇 개만 외우면 되는 거면 다행인데요. 자, 대회전. 아, 키스 잘 뺐고요. 바짝 좋습니다. 돌아서 쭉쭉 내려가 줍니다. 네, 성공. 뭐 필수 영어 단어처럼 2-3천 개씩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시스템도 좀 외워야 되는 분야긴 합니다만. 예.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시스템 말고 외워야 되는 분야들이 좀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좀 염두에 둬야 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공들에 대한 거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치고 나서 꼭 아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자, 태웠는데요. 회전 받아서 좋습니다. 걸려주죠. 네. 네, 들어갑니다. 임성균 선수 이번에 뱅크샷까지 섞어서 4연속 득점. 자, 오늘 경기의 하이런이죠. 네, 오래간만에 아주 연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려운 공이었는데 회전이 아주 잘 작용이 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네. 꺾어서 만드는 뒤로 돌려치기. 빨간 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공이죠. 자, 길까요 갈까요? 길까요 갈까요? 길었어요. 예. 자, 지금 오히려 그냥 자세를 바꿔서 빨간 공 앞돌리기 대회전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았는데요. 네. 보시면 네. 자세를 거꾸로 돌려서. 예. 노란 공이 좀 떠 있는 편이기는 해도 그래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라인에 네, 들어와 있습니다. 노란 공이 이제 코너 쪽 라인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 걸어치기 옆으로 잔뜩 보내서 자, 여기만 빠지면, 피하면 네, 키스만 피했고. 빠지면 갈 데가 없죠. 없네요. 네. 원뱅크 걸어치기였기 때문에 두 점 득점. 한 번 더 걸어치기. 네, 다시 한번 시도를 하죠. 부드럽게. 잘 탔죠. 좋습니다. 네. 네. 타격감만 전달되지 않는다면 부드럽게만 걸 수만 있으면 아주 각도상으로 딱 만들기 좋은 그런 매치로 서 있었습니다. 네. 어떨 땐 난구를 어렵게 어렵게 풀어서 넉점 치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가볍게 공 두 개로 4점을 획득하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네. 네. 3세트 마지막 이닝에 6점짜리 하이런 이번에도 5점짜리 장타 하나. 세트 3세트 마지막에 6점을 치면서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예.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장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 좀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경기가 조금 좀 일찍 마무리가 됐을 텐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어요. 아, 좋아요. 먼저 빠져나와서 네. 네. 자, 자칫 저두께 느리게 치면 키스는 할 수 있는 두께였기 때문에 예. 내공의 속도를 한껏 높여주면서 그 대신 얇게 나가서 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5 쿠션으로 맞을 거죠. 예. 선택 좋았고 네. 아주 부드럽게 치는 선수가 저렇게 강하게 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탄력감이나 임팩트 이런 건 다 지키면서 그렇습니다. 잘 치고 있어요. 아, 완뱅크 걸어치기인데 이번에는 조금, 네. 네. 두꺼웠죠. 네.
이번 이닝에는 뱅크샷 2개, 단타 2개, 6점. 자, 임성균 선수가 위기예요. 어떻게든지 이번 세트 가져가고 승부치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박준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만치 않기는 한데, 임성균 선수도 전 이닝에 넉점을 쳤기 때문에 좋은 감각으로 경기를 해야겠습니다. 아, 이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성공. 임성균 선수가 이제 앞선 두 대회, 이번 시즌에서 이제 두 대회, 이번 대회가 이제 세 번째 대회인데요. 두 대회에서는 1회전 탈락이 없었단 말이죠. 첫 번째 경주 블루원 리조트 대회에서는 이제 33위, 64강까지 들어갔었고, 2차전이었던 하나카드 챔피언십에서는 8강까지 올라갔었죠. 네. 네. 8강에서 준우승을 했던 이상대 선수에게 패하고 말았죠. 지난 시즌 5차 대회 NH 농협카드에서 인상적인 경기표를 쳤고, 네, 월챔피언십에서 또 출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올 시즌 들어서 또 계속해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요즘 아주 주가가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젊은 선수가 그렇게 꾸준히 성적을 내면 성장세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 이게 키스가 나면서 그래도 아직, 아하, 다시 또 한 번 키스가 나네요. 네. 사실 앞으로 이 당국의 앞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젊은 선수들이 대형 스타, 이런 스타급 선수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사실 당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지금 스포츠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스포츠를 안 보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올라오면서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포지션으로는 가장 좋은 코스로 들어갔죠. 또 젊은 선수들이 그렇게 주목받고 좋은 성적을 내고 하면 이 자녀를 가진 분들의 진로에 대한 이런 생각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습니다. 점점 뭐 해를 갈수록 당구에 대한 이미지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학에서도 당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계속 지금 뜨거워지고 있고요. 예. 뭐 진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실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만 학부모들의 열기가 얼만큼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의 흥망성쇠가 또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예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그게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수능을 보고 나서 관련 학과, 이제 한의학과죠, 굉장히 많이 갔대요. 네. 파티쉐가 주인공이었던 드라마들도 그랬고. 아, 그렇군요. 그럼 당구도 당구 드라마를 만들어서 데이트를 치게 만들어야겠네요. 수능 끝나는 날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능을 보고 나면 수험생들의 마음가짐이 좀 많이 풀어지거든요. 그렇죠. 자, 하얀 공을 노리는데요. 굉장히 길게 브릿지 잡고 세워서 자, 타서 자, 이거 잘 갈 것 같죠? 성공! 네. 이제야 박준영 선수가 자신의 진가를 보여줍니다. 두께를 좀 두껍게 쓰면서 키스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했죠. 예. 조금을 이제 치기 좋은 두께로 치면 그냥 100% 키스 나는 공이거든요. 네. 두 선수의 절박한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흥미진진한 세트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두께가 잘못 맞았죠. 두께가 두껍게 맞으면서 또 밀렸어요. 네. 참 공이 두께가 잘못 맞기 좋은 그런 조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붙어 있는데 적공을 타격으로 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자, 못 치는 공이 없습니다. 박준영 선수. 자, 더블 쿠션인데, 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울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당점을 하단으로 주고
잘라놨어요. 네. 하지만 그 잘라놓은 두께가 키스나지 않는 좀 두꺼운 두께를 써야 되는데 더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것까지 딱 맞춰냈습니다. 자, 뒤돌리기. 아예 5 쿠션 보는 게 좋죠? 예. 좋습니다. 네. 뭐 지금 공은 일부러 부드럽게 칠 필요는 없는 공이긴 하지만 샷 나가는 속도나 공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박준영 네. 선수. 왜 3 쿠션을 직접 보는 것보다 5 쿠션이 낫냐면 예. 직접 봤을 경우에 타격이 더 들어가야 돼요. 조금 더 끌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힘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름이 길더라도 저렇게 자 횡단 또 하나 어려운 공 멋지게 성공시킵니다. 아, 점점 점수를 줄여나갑니다. 남은 점수 두 점. 자, 어려운 각도였는데 잘 만들어냈어요. 네. 이 점짜리 바로 아 뒤로 돌려치기군요. 네, 왼손으로 뒤로 돌려치기인데요. 약간 지금 긴 그런 위치죠? 여기서 퉁! 아 정확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회전 조절까지 아주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예. 아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박준영 선수. 자 다코스인 임성균 선수를 일격을 통해서 자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있는 박준영 선수인데. 한 번 더 앞돌리기 짧게 네 왼손으로 갑니다. 자 좋아요 진행 네. 좋아요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네. 네 박준영 선수가 4세트 6이닝 만에 15점 몰아치면서 젊은 선수 임성균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 이번 시즌 자신의 첫 128강 통과 좋은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제일 짧은 6이닝 만에 자, 4이닝부터 6, 3, 5를 몰아치면서 3이닝 동안 14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요즘 뭐 가장 핫한 선수가 임성균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